2021년 가지치기 복숭아 나무는 빨리 자랍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짜잔.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그죠? 지난해 아주 시원하게 쳐냈는데 그렇게 가지를 쳐냈는데도 또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들이 들어찼어요.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자, 오늘은 복숭아 나무를 전시하겠습니다. 3년 동안 키운 건데요, 지난해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굉장히 빨리 크는데요, 기본 나무 유형만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쑥쑥 알아서 큽니다. 텃밭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데요, 몇 가지만 잘 지켜주면 텃밭에서도 일반인들이 충분히 복숭아를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전지인데요, 전지는 텃밭에서 잘못한 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이 3년째 첫 해는 과일을 안 땄고요, 지난해부터 과일을 땄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그러면 전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큰 가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작은 가지를 잘라내면 됩니다. 자, 큰 가지를 자를 땐 이 나무 안쪽을 비워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잘라준다고 생각하고 안을 비운다. 비우는 이유는 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안을 비우는 겁니다. 나중에 약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야 또 병충해도 강하고 하니까 일단 안쪽을 먼저 싹 비워주겠습니다. 이런 가지죠. 지금 안쪽으로 올라간 가지, 이런 가지들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바로 똑바로 서 있는 가지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는 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나무를 계속 키워가고 싶은데 아마 이쪽에서 더 많은 영양분을 지금 허비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지를 잘라줍니다. 네, 이 나무의 지금 가지치기를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절반을 지금 잘라낼 겁니다. 그래도 과일은 충분히 달립니다. 자, 가지를 자를 때는 여기 보면 주름이 보이죠. 자, 이렇게 나무 줄기와 가지에 주름이 보이는데 이 주름 안쪽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예, 원 줄기의 주름 안쪽을 자르지 않고 주름 바깥을 자릅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여기 눈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눈 윗부분을 자르고요, 이렇게 이 부분을 자르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 또 가지를 받고 싶다, 이 부분을 자르고 난 가지를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요 주름, 요 가지가 뻗어나간 요 주름,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있습니다. 요 주름에서 최대한 가깝게 잘라줍니다. 지금 이건 가지를 받지 않을 거니까 최대한 가깝게 이 위치에서 잘라줍니다. 자, 이 나무의 피부와 같아요. 주름이 이제 이 상처를 덮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길게 잘라주면 나무가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너무 길게 자르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주름 안쪽으로 자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를 때는 나뭇가지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하고 자를 위치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잎을 받고 싶지 않다, 나무 이제 가지를 받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바짝 잘라줍니다. 바짝 잘라줘야 여기 주름진 부분이 피부가 돼서 다시 이 부분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옹이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난 가지를 하나라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잘라놓으면 가지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세력을 유지한다든지 다음에 가지를 받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그루터기 전장이라 해서 좀 남겨놓고 자르고요. 난 더 이상 가지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짧게 잘라서 나무가 얼른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옹이가 지금 덮여지고 있죠. 이렇게 피부식으로 이렇게 덮여지는 겁니다. 완전히 덮여서 이제 이곳을 감싸는 거죠. 이 큰 가지들을 먼저 톱을 잘랐습니다. 한 나무에서 이만큼 잘라냈습니다. 자, 이제 장가지들을 잘라줄 차례인데요. 큰 가지들을 지금 햇볕이 잘 들게 큰 가지들을 잘라주었고 세력이 쭉쭉 뻗은 가지들,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는 가지들, 그 다음에 자라는 방향이 잘못된 가지들, 이런 것들을 잘라줬습니다. 자, 이제는 결과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복숭아나무는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1년생인지 2년생인지 3년생인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지가 새로 나와서 올해 이제 두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생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복숭아는 이 2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보통 이것을 이제 크게 지난해 나왔지만 길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긴 가지. 네, 이렇게 긴 가지, 장가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중가지,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것은 네, 단가지라고 합니다. 뭐 길다, 중간이다, 짧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엔 꽃눈이 있는데 이렇게 오동통하게 생긴 것이 바로 예, 꽃눈입니다. 자, 그리고 잎눈은 여기 보면 뾰족하게 자그마하게 하나 되어 있죠. 요게 잎눈입니다. 예, 요게 잎눈이고 요거죠. 쭉 가서 요거는 꽃눈입니다. 자, 그리고 꽃눈하고 잎눈이 같이 있는 것도 있죠. 이렇게 꽃눈이 있고 그 가운데 잎눈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과지에서는 열매를 한 두 개 정도 달고요. 그 다음에 중가지나 단가지에서는 보통 열매를 하나 정도 답니다. 그럼 복숭아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이렇게 처지겠죠. 자, 그런데 아주 짧은 단가지에는 꽃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 아주 짧은 예, 가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잎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잎눈이 없으니까 얘는 열매를 달고 내년에는 말라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끝에 예, 잎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뭐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아, 잎눈이 있네요. 실제로 여기 잎눈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끝 전제를 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잘라냈으면 잎눈이 한두 개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을 잘라내면 더 이상 얘는 내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가지는 끝을 잘라주지 않습니다. 아, 지난해 예, 이렇게 애비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라 들어갔죠, 이만큼. 네, 이런 것도 잘라주고요. 자, 잘라주고 이것도 이제 애비지를 받을 거니까 잘라주고요. 자, 과일이 달리면 네, 이렇게 처질 겁니다. 네, 여기도 지금 애비지를 네, 과일 때문에 받아놓은 거고, 자, 이런 것도 지금 잘랐습니다. 자, 위로 뻗은 것은 애비지를 받는다 생각하고 눈 한두 개 정도 남기고 네,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또 가지가 나오니까요.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 아래로 뻗은 가지들, 네, 아래로 처진 가지들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처진, 그러니까 생선 갈비뼈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위로 쭉 뻗은 거 네, 잘라주고요. 뻗은 거 잘라주고, 잘라주고. 과일 달 수 있는데 이 꽃들이 쫙 필 거예요. 그런데 이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꽃 구경 하고 싶으면 예, 두고 잘라도 됩니다. 자, 짧은 여기서 다는 게 좋으니까 예, 하고 아래로 처진 가지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자, 복숭아를 많이 달면 복숭아가 작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를 얼만큼 달지를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나중에 복숭아를 섞어내면 되긴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통풍이 잘 되게 네, 끊어주고요. 2021년 가지치기 복숭아 나무는 빨리 자랍니다.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짜잔.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그죠? 그렇게 가지를 쳐냈는데도 또 이렇게 엄청나게 가지들이 들어 찼어요. 아, 그리고 지난해 아주 굉장히 맛있게 과일을 먹은 나무입니다. 지금 가지를 보면 지금 이 가지에 지금 쭉 세력으로 지금 뻗은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도 있고. 근데 이제 복숭아 가지가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끝에 싹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또 처지면 안 좋거든요. 통풍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일이 열면 이렇게 밑으로 더 처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이렇게 위로 쭉 뻗으면 여기 또 무성한 잎이 또 달리고 또 다시 가지가 나서 또 무성하게 달리기 때문에 잎이 달리기 때문에 다른 곳에 그늘을 지어줍니다.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빨아가고 또 다른 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이런 가지는 잘라내야 됩니다. 예, 앞으로 내가 여기서 가지 한두 개를 더 받을 거야. 혹시라도 몰라. 그러면 예, 요 정도를 남기고 자르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자르는 건데 이렇게 아니야 난 더 이상 가지를 받지 않을 거야 하면 예, 밑에서 바싹 여기 주름이 닫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싹 잘라줍니다. 네. 그리고 자를 때는
맨 마지막에 드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 가지를 살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처지는 가지들은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가지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육복숭아는 이제 좀 달고 끝부분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나뭇가지도 보면 쭉 가다가 얘가 지금 안에서 세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잘라줘야 됩니다. 다른 나무한테 그늘을 지어주죠. 그늘을 지어주면 다른 나무 가지에서 네, 광합성을 못해요.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는 영양분을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이 가지가 지금 세력이 쭉 뻗어 있죠. 이렇게 위로 쭉 뻗어 있어요. 네. 그럼 이 가지들이 또 무성하게 네, 가지들 다 잎을 만들고 그늘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네, 잘라줍니다. 안쪽에 이렇게 세력을 쭉쭉 뻗은 가지들은 다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데도 잘라요? 바람이 통풍이 잘 돼요. 아, 통풍이 잘 되라고? 통풍이 잘 되라고. 그리고 과일이 아까 그 가지를 달리면 땅에 닿는다. 아, 땅에 너무 가지가 쳐져서? 네, 네, 네.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네, 쭉 뻗은 가지가 있죠. 네, 잘라줍니다. 자를 때 물론 톱으로도 자를 수 있지만 네, 과일을 자르는 방법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 아래 턱 부분에 나무를 갖다 댑니다. 네, 과일을 자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갖다 대고 내가 눈을 뭐 한두 개 예비지로 받을 거다 혹시 몰라서 두고 자 나뭇가지를 받침대 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그러면 나무가 네, 잘립니다. 야옹 야옹 자 이렇게 해서 큰 가지들을 잘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큰 틀은 잡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가지들을 자르면서 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큰 가지부터 자르고 작은 가지 자르고 예, 전지는 과감하게 해도 됩니다. 예, 아무리 많이 잘라내도 내년에 아무리 잘라내도 꽃은 엄청 핍니다. 자 시원하게 잘라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또 엄청나게 또 이파리가 올라옵니다. 내년엔 또 더 하겠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과감하게 잘라도 꽃은 또 많이 피고 열매 많이 맺히고 네 텃밭 과일 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자르세요. 네, 전지는 과감하게 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지는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잘못한 전지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맞게 네, 잘라주면 됩니다. 색이 참 예쁘게 됐네요.